이제 2단계 포토샵 작업으로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새 도큐멘트 창을 엽니다. 뉴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수치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고요. 너비를 1000, 높이를 269, 해상도를 72, 그리고 RGB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뷰, 룰러 메뉴를 클릭하여 눈금자를 보이게 하시고요. 눈금자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단위가 픽셀인지 확인합니다. 메뉴의 영역 구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표시할 텐데 정확한 지점에 표시하기 위하여 돋보기 툴로 도큐멘트를 확대하고 윈도우 인포 팔레트를 꺼내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위쪽 눈금자에서 아래로 클릭 드래그해서 35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더 꺼내서 99픽셀, 157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하고 왼쪽 눈금자에서 오른쪽으로 277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영역을 나눌 때 이 수치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스로 제공해준 플래시 파일 등으로 크기를 알 수도 있고 연습을 통해 이미지 비례를 가늠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영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툴박스에서 전경색을 클릭하여 색을 샵 3799CD로 설정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한 다음 상단의 옵션 바에서 그라디언트 에디트를 클릭하고 프리셋의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여 색을 샵 C9EDFF로 설정하고 로케이션을 60%로 설정합니다. Shift를 누르며 마우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윈도우 레이어를 클릭하고 레이어 팔레트를 꺼냅니다. 레이어 팔레트 하단에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추가한 후 툴박스의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스타일이 노멀임을 확인한 다음 이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드래그합니다. 혹시 가이드라인에 잘 따라붙지 않고 영역 밖으로 드래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뷰 메뉴에서 스냅 투 가이드가 활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 가이드를 선택하여 활성화시키고 다시 드래그 해보면 가이드라인에 잘 붙어서 선택 영역이 표시됩니다. 툴박스의 전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전경색을 채운 다음 Select 메뉴에서 Deselect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외부 광선을 표현하는 과정을 설명했지만 화면 설계 기획서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로고를 배치하기 위하여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이전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로고.ai 파일을 가져옵니다. 플레이스 버튼을 클릭하고 OK 버튼을 클릭, 이 크기 조절점에 Shift를 누르면서 비율이 틀어지지 않도록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하고 다음과 같이 이동시킨 후 엔터를 눌러 배치시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 툴박스에서 문자 툴을 선택하고 윈도우 캐릭터 메뉴를 선택하여 캐릭터 팔레트를 꺼냅니다. 화면 설계 기획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면서 폰트의 종류는 경고딕, 색상은 샵 0689D3으로 지정합니다. 크기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설정하여 좋은 추억 and 행복한 시간이라고 입력하고 이동 툴로 로고 옆으로 이동시킨 후 다시 문자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색상을 검정색으로 지정하여 푸른바다 펜션을 입력합니다. Edit Pre-Transform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텍스트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제 이 영역에 들어갈 메뉴를 나열하기 위해서 우선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 선택 툴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드래그합니다.
정경색을 클릭하여 색을 흰색,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정경색을 채운 후 Deselect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여 캐릭터 팔레트에서 폰트는 경고디, 색상을 샵 99999로 지정하고 푸른 바다 속에 펜션 미리 보기, 예약 가이드, 여행 정보, 커뮤니티, 찾아오시는 길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키고 다시 문자 툴을 선택하여 색상을 샵 FFFFF로 지정한 후 가족과 함께를 입력합니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를 조절하고 Alt를 누르며 드래그하여 텍스트 레이어 두 개를 더 복사하여 연인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세요 로 글을 수정한 후 적당한 위치로 배치시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이 부분의 텍스트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이지 않도록 하고 파일, Save for Web and Device 메뉴를 선택하고 파일 형식을 GIF로 설정하여 파일 이름을 BG로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이제 이 부분의 레이어를 모두 합쳐서 새 창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로고, 좋은 추억 앤 행복한 시간, 푸른바다 펜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1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머지 레이어를 적용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꺼내 530픽셀 지점에 가져다 놓고 사각 선택 툴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드래그하여 영역을 선택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 푸른바다 펜션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하고 컨트롤과 N을 눌러 새 창을 엽니다. 방금 복사한 선택 영역의 사이즈가 설정되었음을 확인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후 새 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합니다. 파일 Save for Web and Device 메뉴를 선택하고 파일 형식은 GIF, 파일 이름은 로고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로고 창을 닫고 자르기 툴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영역을 지정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영역별로 자를 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해 뷰 클리어 가이드 메뉴를 클릭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웁니다.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꺼내 텍스트 사이에 표시합니다. 뷰 스냅 메뉴를 클릭하고 툴박스에서 분할 툴을 선택한 후 옵션 바에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라 분할 영역이 자동으로 생성되었죠? 파일 Save for Web and Device 메뉴를 클릭하고 파일 형식은 GIF, 파일 이름은 메뉴로 하여 저장합니다. 롤 오버 이미지도 만들어야 하므로 레이어 팔레트에서 푸른 바다 속의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후 텍스트 색상을 샵 6699FF로 설정하고 역시 파일 형식을 GIF, 파일 이름은 메뉴 언더바 오버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모든 창을 닫고 플래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컨트롤과 N을 누른 후 너비를 277, 높이를 269, 해상도는 72픽셀 퍼 인치로 설정하여 새 작업창을 만듭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거나 간편하게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제공되는 이미지 1.jpg를 불러옵니다. 이미지를 이동 툴로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복사하고 Edit, Pre-Transform 메뉴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이 나타나면 Shift를 눌러 드래그하여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현재 작업창만 남겨두고 이 창은 닫겠습니다. 이미지 Adjustment 레벨 메뉴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컨트롤과 L을 눌러 레벨 값을 조절하여 이미지를 밝게 보정합니다. 다시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이미지 2.jpg 파일을 불러와 작업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 메뉴를 선택하거나 이 단축키 컨트롤과 U를 눌러서 세츄레이션을 플러스 30 정도로 설정하여 채도를 높여줍니다.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 3.jpg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창으로 복사하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L을 누르고 레벨 값을 적절히 조절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전경색을 샵 C9 ECFF로 설정한 후 단축키 Alt 플러스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하단에 Add Layer Mask를 클릭합니다. 이 마스크 레이어 상태에는 흑백의 농도에 따라 이미지를 나타내거나 가려줄 수 있습니다. 즉, 검정에 가까울수록 투명도가 높아져 이미지를 가리게 되고 흰색일 때는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이스 리버스 체크를 해제합니다. 전경색은 검정,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됐는지 확인하고 이미지 왼쪽 부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오른쪽 끝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투명하게 되겠죠? 이미지 하나씩 저장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2와 레이어 3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숨기고 파일, 세이브 포맷 앤 디바이스 메뉴로 클릭하고 파일 형식을 PNG로 설정합니다. 파일 이름은 이미지 1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2 눈을 켜고 파일 형식을 PNG로 설정하고 이름을 이미지 2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레이어 3의 눈을 켜고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한 후 이미지 3으로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왼쪽 서브 버튼을 만들기 위해 단축키 컨트롤과 L을 눌러 너비를 202, 높이를 170, 해상도는 72픽셀 퍼 인치로 설정하여 새 작업창을 만듭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여 캐릭터 팔레트에서 서체와 크기, 자간 등을 조절해보고 지정색 샵 396D84로 설정합니다. 작업창에 펜션 미리 보기를 입력하고 이동 툴로 다음과 같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다시 문자 툴을 선택하고 캐릭터 팔레트의 크기를 13포인트, 색은 샵 92BA18로 설정하여 펜션 프리뷰를 입력한 후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사각형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쉐입 레이어를 클릭하고 Create New Shape 레이어를 선택하여 빈 공간에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Shape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 항목의 스트로크를 선택하고 사이즈를 1픽셀, 색상은 샵 ECECEC,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로 설정합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크기를 입력하고 색상을 검정으로 설정합니다. 사각형 안에 기호를 넣기 위해 한글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른 후 이와 같은 기호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누르고 문자 툴을 선택하여 객실 보기를 입력하면 이렇게 하나의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쉐입 1 레이어와 분리 기호, 객실 보기 텍스트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레이어 그룹 레이어 메뉴를 클릭하여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레이어 팔레트에 생성된 그룹 1 레이어를 선택하고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으로 드래그합니다. 복사된 그룹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한칸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이동시킵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두 번째 버튼의 텍스트를 클릭하여 지운 후 외부 보기로 입력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대 시설 보기와 주변 관광 보기 버튼을 생성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 두 줄을 꺼내 양쪽에 이동시키고 위쪽 눈금자에서도 드래그하여 가이드라인 두 줄을 꺼냅니다.
툴박스의 자르기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 안쪽을 드래그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뷰 클리어 가이드 메뉴로 클릭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웁니다. 다시 위쪽 눈금자에서 라인을 꺼내 버튼과 버튼 사이에 네 줄을 표시한 후 돋보기 툴로 확대해서 버튼에 테두리가 겹치지 않도록 이동 툴로 라인의 위치를 정리합니다.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보기창 화면으로 돌아가서 분할 툴을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슬라이드 프롬 가이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위해 파일 형식을 GIF로 설정하고 랩트 메뉴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다시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그룹 폴더의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그룹을 펼칩니다. 그룹 안에 사각형 툴로 생성했던 쉐입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샵 6382A5로 변경하고 텍스트를 클릭한 후 흰색으로 색을 변경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버튼의 쉐입과 텍스트 레이어의 색상을 변경한 후 파일 형식을 GIF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 레프트 메뉴 언더바 오버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이제 콘텐츠 영역의 타이틀 바, 제목 바를 만들어 볼 텐데요.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너비 100, 높이 24, 해상도 72픽셀 퍼 인치로 설정하여 새 창을 만듭니다. 전경색 색상을 샵 9FF39로 설정하고 사용자 도형 툴을 선택한 후 옵션 바의 쉐입에서 이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하여 5를 선택하면 더 많은 도형이 나오는데 네잎 클로버 모양을 선택한 후 엔터를 누르고 작업창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의 도형을 만듭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서체의 크기를 조절하고 색상을 샵 85885로 설정한 후 야외 파라솔을 입력합니다. 파일 Save for Web and Device 메뉴를 선택하고 파일 형식은 GIF, 파일 이름은 타이틀바 1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테라스로 수정하고 타이틀바 2.gif로 저장합니다. 자, 이제 모든 창을 닫고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너비는 480, 높이는 30, 해상도 72픽셀 퍼 인치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여 크기와 자간 등을 조절하고 색상을 샵89CD11로 설정한 후 빈 공간에 오픈 파라솔을 입력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복사합니다. 오픈 파라솔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숨겨두고 복사된 레이어에 바베큐 파티라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하여 테라스로 입력합니다. 저장을 위해 레이어 팔레트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오픈 파라솔 텍스트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텍스트 레이어를 숨겨두고 Save for Web and Device 메뉴를 선택한 후 파일 형식은 GIF, 파일 이름을 타이틀바 1 언더바 1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바비큐 파티는 타이틀바 1 언더바 2.gif, 테라스는 타이틀바 2 언더바 1.gif로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버튼과 저작권 영역을 만들기 위해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너비는 1000, 높이는 30, 해상도 71픽셀 퍼 인치로 설정하여 새 창을 만듭니다. 전경색을 클릭하여 샵 EF, EF, EF로 색을 설정하고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전경색을 채웁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크기를 13포인트, 색상은 B9, B9, B9로 설정한 후 해당되는 글을 입력합니다. 파일 Save for Web Device 메뉴를 선택하고 파일 형식은 GIF, 파일 이름은 메뉴 언더바 버튼으로 하여 저장합니다. 자, 모든 창을 닫고 단축키 컨트롤과 N 눌러 너비는 1000, 높이는 64, 해상도 72 픽셀 퍼 인치로 설정한 후 포토샵에서 제작한 로고.gif 파일을 불러옵니다. 로고.gif 창이 나타나면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클릭해서 색상 모드를 변경합니다. 로고.gif를 이동 툴로 드래그하여 작업 창으로 복사하고 레이어 1 레이어를 선택한 후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디세츄레이트 메뉴를 선택하여 흑백 모드로 설정합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폰트 사이즈는 10포인트, 그리고 행간을 조절하고 색상은 샵 CACACA로 설정합니다. 해당되는 글을 입력하고 copyright.gif로 저장합니다.